형님 그거 아십니까? 뭐? 사랑을 하면 용감해진답니다. 야 그럼 나 같은 모태솔로는 뭐 겁쟁이야? 어? 뭐 쫄보야? 바퀴벌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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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갈라보자! 우와! 우와! 허블이야? 허블이에요? 여기는? 아 둘이 어? 허블이야? 우리 셋이 커플이지! 뭘 봐 커플이 씨. 커플이에요? 하, 여기도 커플이고? 여기는? 둘이 커플이에요? 자 우리 셋이 친구! 이러는 거 웃지마 우리 1등 안 해도 돼 웃지마 커플들 솔로도 손 들어보자 솔로 소리 질러! 선물 드려 솔로도 선물 드려 솔로도 선물 드려. 자 여자들끼리 왔다. 아까 여기 여자들끼리 왔다. 여자들끼리 왔다. 어 솔로예요? 어! 어머니. 얘네는 못 올라가. 어머니. 남자들끼리 왔다. 손. 남자들끼리 왔다. 손. 남자들끼리 왔다. 다 찾아. 내 옆에 지금 남자들끼리 와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 옆에. 내 앞에나 옆에 남자들끼리 와 있다. 너 진짜 남자들끼리 온 사람 없어요? 여기 이렇게 커플이고 커플이고. 이거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와. 솔로예요? 야 티셔츠 갖고 와 티셔츠 갖고 와 잠깐만 저 피디님 잠깐 와요 어? 일로 와 일로 와 미안해 피디님 어쩔 수 없어 아? 피디님도 솔로니까 둘이 같이 커플티 입고 있어 아 커플티 우리 코미 피디 박수 한번 주세요 야 티셔츠 빨리 갖고 와 티셔츠 피디 진짜 미안한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솔로 혼자 했잖아 코믹 지금 연출님이에요 연출님 이거 만드는 분이야 같이 입고 있어 미안해 피디님 미안해 어, 야 이거 편집도 애매하겠다 어떡하냐 자결국이라 이거 커플티 커플티인데 미안해 어쩔 수 없다 대박 뭐야 자 이거 입으세요 피디님 어떻게 입는지 알죠? 입혀줘요 네. 이번에 일본 야. 일본 혼자 갔다 왔잖아 그래 입혀줘 그래 박수 한번 줘 와 재밌게 봐 재밌게 봐 재밌게 어? 야 잘 어울렸네 어 코믹 보러 와가지고 PD랑 옆에 앉아서 볼 이런 확률이 뭐가 있냐고 솔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그잖아 괜찮아요? 관객분 괜찮아요? 너무 좋죠? 다행이다 아니 오늘 남자들끼리 진짜로 안 왔어? 우리 원래 그래가지고 한 두 팀 정도 있을 줄 알고 입히려고 했는데 진짜 어디 어디 여기 앞에서 이것들이 얘네는 줄무늬를 입고 왔네 커플로 아, 뭐야? 야 뭐야? 왜 맞춰? 둘이 뭐야? 무슨 사이예요 둘이? 모르는 사이예요? 그럼 어디랑 온 거예요? 아 그렇게야? 아~ 야 이 사람아! 뒤에 이 사람아! 아니 버젓이! 아 미쳤나 봐 진짜! 나 커플이 잘했어 근데 오해할 만하네 가보자고 자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있어요 아이씨? 여자친구분 왜 갑자기 불안해? 왜 갑자기 불안하는 거야? 왜 여자친구 지금 왜 불안해하는 거야? 최근에 싸웠나 봐요? 언제요? 좀 된다? 한 달? 한 달? 여자친구는 지금 뭐예요? 그 표정은 뭐예요? 어떤 표정이세요 방금? 어? 아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싸웠나? 와! 뭐야? 뭐야? 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싸웠냐고 물어봤을 뿐 남자의 표정과 여자의 표정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카메라에 담겼고 그럼 오늘 싸운 건 뭐예요? 이게 앞자리에 앉았다고 앞자리에 앉았다고 남자친구가 싫어했어요? 네 왜 세상에 여자친구를 알리기가 싫어요? 아니야 뭐야 왜 그래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네. 지금 근데 역시나 앞에 앉기 싫었던 이유가 이육주가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았는데 그걸 해가지고 화가 좀 잔뜩 나죠 멘탈이 깨질 것 같아요 멘탈이 깨질 것 같죠 네. 그렇죠 저는 이런 분들을 더 건드려요 누가 사연 신청한 거예요? 저요 아 본인이 했는데 네. 그거는 간다고 하니까 가자고 했어요 네 어, 근데 앞자리만은 피하자 했는데 네. 굳이 앞에 앉자고 한 이유는 뭐예요 친구분은? 아니 저는 앞에서 그렇게 보고 싶고 하니까 아, 그래 이런 거잖아요 이걸로 또 싸울 거예요? 아니 제가 생각 짧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때문에 싸워요 커플들은 그런 거 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거 봐요 안 봐요? 그런 게 어떤 그런 거 봐요 안 봐요? 봐요. 야, 그런 것도 뭐 영지도 뭐 너. 이거... 가보자, 가보자. 그런 거 봐요, 안 봐요. 봐요. 야, 씨.
야, 야, 나 얘, 얘, 얘 포기했어. 얘 지금 포기했어. 미치겠죠? 다음번에 코믹 또 보러 올 거예요? 보러 올 거예요? 그때도 앞에 앉을 거예요? 2층으로 갈 거예요. 우리 다음 쿼터도 하는데, 우리 다음 쿼터에도 또 하는데, 그때 한번 또 보러 와요. 신청해요, 신청해요. 그때 접니다라고 해서 해요. 내가 해줄게. 그리고 아예 지정석을 내가 만들어 놓을게. VIP석으로. VIP석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때도 이렇게 오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한테 감사해야 되는 게 여기 오신 이유들 저희가 요즘 뽑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 자 주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저희가 뽑은 거예요. 저희가 회의, 대본 회의보다 이거 더 오래 걸려요. 이수민님 어디 계세요? 이수민님 어디 계세요? 들어온 거 다 확인했어요, 이수민님. 자, 여러분들 오신 거 다 확인했어요. 이수민님 어디 계시죠? 동반이는 김재현님 어디 계세요? 자, 옆에서 움직. 여기 있다. 여기 아니야? 맞죠? 약간 하늘색 빛 나는 그 소라 색깔 입은 언니, 그지? 이 둘이 머리 묶은 언니, 그지? 오케이, 이수민, 김재현 찾았어. 남자친구랑 방송이 잡히면 빼박이라 생각해요. 이 사람 안 놓칠 수 있게 방송 타서 잡아두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국지언니 사랑해. 윙꾼은 이제 페이크고. 자, 두 분. 어떤 사이예요? 50을 됐어요. 여자친구분 입장에서는 약간 확실하게 전 국민에게 얘는 내 남자다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뽑히고 싶어가지고. 아, 그러면 뽑히는 게 중요하고 얘랑 헤어지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 아니, 약간, 아니 뒤에 또 누굴 만날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 날려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만날 거예요? 잘 만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잘 만나보자 뭐 얘기 한마디 하고 남자친구분도 한마디 잘 만나보자 이런 얘기 한번 마무리 해야지 끝나니까. 그치. 자, 여자친구부터 한마디 큐. 잘 부탁해. 자, 남자친구는 오 나도 사랑해 이랬어. 이게 봐, 이게 전 국민이 보고 유튜브에도 돌 수 있는 이 영상이 지금 둘이 빼박으로 지금 고백을 한 거야. 지금 빼박으로 만나요. 얘는 지금 얘는 내 남자다 얘는 내 여자다 지금 공개를 했어. 여기서 5분 안에 헤어지는 거 보여줄게. 올라오세요. 오 올라오세요. 자, 자기소개 시작.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이수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32살 김재혁입니다. 좋습니다. 아니 너무 선남선녀예요. 배우가 없어요. 술 좋아하시죠? 네, 술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술? 네. 자, 여자친구는 옆에서 남자친구가 맛있는 술을 타주는 거 보시면 되고, 남자친구 뒤에서 자,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제 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독님 음악 주세요. 박수! 진짜 술인가? 와. 소주부터. 소맥을 좋아해서. 아니 여자친구 소맥 이거 너무 너무 재미. 아니 이런 건 이런 거라도. 아니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왜 이런 거? 아 봐봐,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커플들. 아니 겉만 번지를 해가지고 이거 하나 못 살려. 여자친구 앞에서 춤추면서 흔들고 하면 되잖아. 우리 솔로들 손 들어. 솔로들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해서 혼술할 수 있잖아. 오빠 이거 할 수 있겠어? 오빠 솔로야 근데?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만. 새로 세트 하나 해주세요. 봐봐. 우리 솔로 오빠들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 정도는 해야지. 오빠 근데 잘해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아, 이런 거. 휴지 같은 걸로. 휴지 이거 하고. 숟가락으로 이거 돼요? 그것도 다 되죠. 다 돼요? 오케이. 봐봐, 너 이거 잘 못하면 너는 진짜 헤어져야 되는 거야. 아, 근데 못하면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갈게요. 음악 주세요.
와와와와 어 설마 설마 오. 오. 설마 오. 이거 하냐고 이거 하냐고 와 이거 하냐고 경호야 조심해 경호야 조심해 경호야 조심해 친구는 한눈 안 팔아. 안 팔아요? 네. 절대 안 팔아요? 네. 바람핀 적도 없어요? 사귄 지 얼마 됐는데요? 다음 달에 2주년이. 어, 2주년 정도면은 약간 믿음이 확실히 있으니까 지금 2주년까지 만났겠지, 그죠? 나는 친구 성함 어떻게 되세요? 김형준입니다. 형준이. 다른 남자 몰라도 형준 오빠 절대 바람 안 핀다. 한눈 팔자 절대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형준 오빠. 벌써 한눈 팔았네. 방금 얘기인데 안경을 꼈는데도 그 사이로 눈이 절로 가는 보였는데 여자친구야 네 눈 돌자마자 그것도 뭐였어요? 누가 먼저 좋아했는지 착각하는 거 얘가 먼저 좋아했잖아 뭔 소리야 네가 나 꼬셨잖아 약간 이런 거 자 이제 손가락질 하면 돼요 누가 먼저 좋아했는지 자 누가 먼저 좋아했어요?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야 뭐야 진짜 여자친구가 먼저 좋아했어요? 네. 야 무슨 소리 한 거야? 약간 이 느낌인데. 여자친구 어떻게 된 거예요? 어이가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이 친구 너는 왜 자꾸 땅을 보고 있어? 연예인을 봐야지. 방송 지금 거의 보고 있잖아. 얘 진짜 술을 좋아하나 봐. 지금도 나가서 술 뭐 먹을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괜찮아? 둘이 누가 먼저 좋아했어? 하나 둘 셋. 여자친구 먼저 좋아했어? 그럼 남자친구를 위해서 술 끊을 수 있잖아 술 남자친구 하나 둘 셋 헤어져 미쳤나봐 정신 안 차려봐 너 술 먹으면 언니처럼 우리 돼 웃어?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안 싸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지금 헤어질 애가 하나 있어 오늘은 인스타 털었습니다 다니 예. 너네 지금 재밌게 보고 있어요? 거짓말한다 너 읽는다 내가 출발할 때부터 입장할 때까지 싸움 아직도 화해 안 하고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 코빅 한 개도 안 웃길 듯 하나도 안 웃김 아니 보지도 않고 아직 시작도 경호님이 여기서 지금 안내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개그맨도 아닌데 이분이 얼마나 웃겨야 된다고 이 사람한테 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도 안 웃김 이런 상처를 주냐? 야 이분은 너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들어가 봤어 댓글을 봤더니 이제 거기서 또 가만히 있지 남자친구인가 봐 그죠? 너 때문임 거기서 입으로 얘기하면 되지 또 밑에 여자친구 또 뭐라지? 진짜 양심 털남 얘네는 오늘 까딱만 하면 얘네는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까딱하면 헤어질 수 있어 야 너네 내려와 오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자 사귄 지 얼마나 되셨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귄 지 1년 조금 넘었고 네. 박호곤이라고 합니다 박수 주시고 여자친구분 저는 손다연입니다 아니 지금 봤을 때는 좀 싸운 느낌은 안 드는데 오롯이 그냥 내가 봤을 때 여자친구분이 좀 짜증 많이 냈던 것 같은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전화할 때부터 짜증이 네. 먼저 됐어요 아니 여기가 추울까 봐 네. 제가 반팔 입고 나왔는데 겉옷을 안 챙겼다고 네. 제가 먼저 아 그럼 네. 내가 겉옷 챙겨줄게 라는 말을 먼저 해주길 원하는데 그 말을 안 해가지고 그냥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 싸움 하면서 왔다 그냥 기싸움 한 거야? 그 옷 하나 때문에? 야, 언니 더 뒤지겠는데 이거 가져갈래? 야 언니 지금 이 여름에 지금 긴팔 입고 해서 더 뒤지겠는데 가져갈래? 어떻게 할래? 어? 기분 나빠? 어? 별거 없습니다 남자친구분 운동 잘하세요? 큰일 났네 얘네도 오늘 선물 못 가져가겠네 별거 없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공들 있죠? 공 중에 하나 원하는 공으로 누워서 공을 받아서 돌리면 돼요 공을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아니 저희 리허설 때 다 해봤어요 여기 있는 분 다 아시죠? 남성분들 다 아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남성분 여기 누우시고 여자친구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고 어떤 공으로 하시겠어요? 저희 탱탱볼로 탱탱볼로 그래서 이렇게 돌려 이렇게 발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발 위에서 이렇게. 돌려야 돼요? 10개 정도는 해야 돼요? 10개요? 10개 해야 돼요 아니 30개 해 못해
이거 왜 못해? 물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왜 못해? 여자친구분이 던져주고 발로 받아서 돌리면 돼요. 네. 네. 별거 없어요. 여자친구도 얼굴 풀고 자. 야, 아, 이상하게 던지고. 다스러네. 나쁜 사람이네. 못하네. 아니 이거 왜 못해? 아 이거 솔직히 여성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자친구가 이거 보여줘. 자기 공 굴리는 거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보여줘봐. 보여줄 수 있잖아. 왜 눈을 다 피해? 술 먹고 저 정도 하고 집에서 안 해봤어요? 소주 3병 먹고 집에 들어오면 기분 좋아가지고 베개로 안 돌려봤어. 베개로? 아, 베개로 해봤잖아. 여기 되게 어려 보이는데 친구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뭐 친구가 성공하면 헤어져야 되는 거. 여자가 하는데도 되는데 아시겠죠? 아시겠죠? 헤어져야 돼요. 지금 억지로 붙어있는데 지금 봐 탓했지? 공 그냥 줘도 돼요? 막 줘도 돼요? 오 여기서 하네. 저기서 봐 하지? 야 이거 한 대 봐라. 뭐야? 몇 번 돌리나? 봐. 와 뭐야? 봐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이거 하나. 와 하나 더 봐 두 개 와 두 개 돌려 봐. 와 나 이거 남자친구한테 이거 해주지. 해주지. 하나 더 하나 더 잘 봐. 세 개 야 너 이거 해야 돼. 뭐야 와, 너 이거 해야 돼. 오 박수. 와 세 개 잘 봐도 이따가 넌 다 해야 돼. 뭔데요? 에이 안 돼. 위험해. 아니 처음 본 사람한테 이런 거 너 해야 돼. 사귀려면 이거 해야 돼. 어머 뭐냐? 에이 설마 끝이지 어? 끝이야. 어우 충분해. 너 이거 할 수 있겠냐고. 왜요? 아이 안 돼요. 에이 장난. 너 이거 해야 돼. 진짜요? 우와 이렇게 무거운 거를? 오 대박이다. 와 이거